여기도 제가 1년 전에 500에 50으로 올렸었고요. 올해 한달 전쯤에 500에 45까지 된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500에 50으로는 강추할 정도는 아니었고, 500에 45면 평균적이고, 뭐 나쁘지 않아요. 500에 45면 나쁘지 않은데, 500에 40까지 됩니다. 500에 40 되고, 2000에 30 정도로 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엘리베이터 없는 5층도 같이 올릴 거예요. 여기 벽이 조금 기울어져 있긴 하죠. 그때도 치수를 재놓긴 했는데, 여기서 저기까지가 3m 8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은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애매하죠. 여기서 이렇게는 한 2m 정도 나오는데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화장실, 어우, 차가워. 이렇게 하니까는 아주 뽀샤시하네요. 뽀샤시. 영상이 나오려나? 아무튼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관리비는 6만 원에 전기 가스 별도. 그래서 2000에 30으로도 괜찮고, 500에 40으로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뭐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어도 숨 차진 않을걸요? 차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전세는 반대예요. 전세는 방이 너무 비싸지고 있고, 월세는 똑같거나 비싸지진 않습니다. 싸지면 싸지지. 그래서 현재는 요것도 오늘 올리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